진짜 맛있다. 아, 진짜 시원하다. 와, 진짜 맛있다. 진짜 시원하다. 딱 여름에 먹는. 와, 맞아. 진짜 맛있다. 그니까. 이름 똑같대. 그치. 이름이 뭐라고? 아사이. 아사이. 그거 아사이 과일? 아사이. 과일, 아, 이름 아사이. 과일이야 이거. 슈퍼푸드야. 슈퍼푸드라고 해. 우리 밥 끝나고 맛있게 먹었어? 아니 뭐 여기 여유. 푸드 베이비. 잠깐만 잠깐만. 아야 너무 커. 우리 맛있게 먹었고 이제 모니터 선물 시간입니다. 나안 말해줄게. 왜 말해야 돼? 비밀이잖아. 어, 야, 알아. 너 그럼 너 너도 알려줘. 누구야? 내가 모카미즈 구워서 내가 뭐가 제일 맛있는지. 내 모니터 요즘 브라우니 많이 먹고 싶다고 해서 내가 브라우니 사야겠다. 사줄게. 바나나 케이크도 같이 이렇게. 세트 네. 해주는 거야. 나 이거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다. 맛있어. 나 내 돈으로 이거 하나 살게. 진짜 맛있다. 아니 어차피 많잖아. 만 원 있잖아. 만 원 있잖아. 이거 두 개 사면 하나 남았네. 2천 원? 그냥 500원 괜찮아? 500원 그냥 주면 돼. 오케이 그럼 이거 내 돈으로 살게. 내 진짜 많이 또 만약에 만나고 사주면 진짜 저 결혼할래요. 잔소리만 하고 그만 때려 그만 때려고 아직 말 안 해. 아직 말 안 해. 아이 진짜 완전 또라이입니다. 죽는다 죽는다. 눈물이 많네. 슬리퍼 슬리퍼? 타타 타타?
캐릭터 네임이 있어요. 어, 다, 다. 근데 이거 이름은? 슬리퍼. 슬리퍼. 마시? 마니또가 누구예요? 미소야. 미소지. 우리 거기 있을 때, 미소! 니가 제주하는 매번 누구냐? 혹시 그냥 알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타파 슬리퍼 샀어. 우리 미소는 진짜 좋아하고, 뭐, 우리 만났을 때마다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주고, 너무 좋아요. 진짜 내가 미소, 미소 이름이 뭘 때, 너무 좋다. 진짜 미소 너무 좋아해서 행복했어. 네, 비밀 친구. 아, 우리 이 인사에 만나서 내가 진짜 고맙고 행복해요. 우리 벌써 1년, 우리 만난 지 벌써 1년 됐는데, 우리 앞으로 계속 친구 하면 너무 좋겠다. 우리 만날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너랑 항상 재밌게 놀아서 그렇게 항상 친구하자. 사랑해. 아웃! 너도 니꺼야. 아살라말라이쿰. 아살라말라이쿰. 뭐 샀어요? 저 보여주세요. 잠시만요. 저 짜잔. 이거예요? 이거 핸드폰에 뒤에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골랐던 친구는 그래서 사드가 BTS 엄청 좋아하거든. V 제일 좋아하는 사람 V니까 그래서 V 인형 걸렸어요. 그게 V 캐릭터예요? 네, V 캐릭터. 타타? 네, 맞아. 타타. 사드 안녕? 나야. 미소 누나야. 우리 만나는지 한 3년, 4년 모르겠는데 내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도 이렇게 만나서 그냥 인스타에서만 얘기하다 보니 진짜 만나는 거 지난년인가? 진짜로? 그래서 너무 재밌고 좋은 동생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사랑하고 우리는 항상 만날 때마다 많이 싸우고 막 아줌마, 아저씨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근데 우리 난 널 사랑하고 너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아. 걱정만. 암튼 화이팅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 되면 좋겠어요. 화이팅! 사랑해! 밥! 제가 이거 마니또한테 사줬는데 좋아하는지 아닌지 잘 몰라가지고 원래 누군지 다들 궁금하시죠? 원래는 마살라한테 사줘야 되니까 내가 솔직히 마살라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마살라한테 여기 와서 마살라 뭐가 제일 맛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뭐 맛있어 보이는지 뭐 물어봐가지고 이거 제일 맛있다고 해서 내가 이거 사줬어. 이 가게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제가 원래 너무 제일 자주 많이 오는 아주 많이 오는 가게입니다. 원래 제가 단골 고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원래 여기는 비건 식당이고 비건 맛집? 서울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제일 유명한 비건 맛집이고 플랜트라고 하거든요. 완전 맛있고 진짜 제가 비건 아니어도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만약에 서울 오시면 한번 여기서 좀 방문해 주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 우유나 버터 이런 게 비건을 말해요? 네. 그 미건이라는 아예 거는 미건? 아예 완전 미건? 완전 미건. 미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뭐 우유도 안 먹고 계란도 안 먹고 계란, 버터, 뭐 당연히 고기도. 그래서 완전 건강식이고 다이어트 하고 싶은 분들도 되게 미건 음식 되게 괜찮을 것 같고 되게 맛있고 특히 이 집에서 완전 강추합니다. 추천하는 메뉴는? 아 너무 많아. 너무 딱 많아. 하나 여기선 이거 꼭 먹어야 된다. 칠리 치즈버거. 치즈버거? 치즈버거. 칠리 치즈버거. 칠리 치즈버거. 버거입니다. 비건 버거. 되게 완전 강추입니다, 여러분. 한번 꼭 봐보세요. 일단 제 마니또는 마셀라이고 마셀라한테 하고 싶은 말은 원래 마셀라 이렇게 만난 지 우리 얼마 안 되지만 벌써 특히 오늘 우리 둘이만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다가 친해져가지고 너무 좋고 마셀라한테 항상 솔직히 뭐 희망 주고 뭐 이렇게 맨날 열심히 하면서 제가 이제 보니까 마셀라 되게 좋은 사람이고 완전 속은 되게
아, 순수하고 너무 좋고 마셀라도 항상 행복하고 항상 파이팅해. 둘 다 사랑합니다. 너 이름 어떻게 말해야 돼? 아만다. 요즘 아만다 진짜 청소를 많이 해. 아, 나 브라우니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이전에 우리 같이 강남길에서 걸으면서 식당마다 가서 브라우니 받느냐고 물어봤어. 어색해. 네 개도 가봤어. 그래서 여기 있다고 들어서 브라우니 갔어. 여기가 완전 비건. 완전 비건? 비건. 비건? 아, 그래. 비건 메이커리예요. 그래도 할 것 같은데? 브라우니, 이 브라우니 보면 진짜 아무나 미소 보고 싶어. 어, 브라우니다! 행복할 것 같아. 그리고 바나나 케이크. 우리 베트남에서 바나나 케이크 먹어봤어. 그래서 한국에서도 한번 맛있는 바나나 케이크 먹을 수 있는 경험 훈련 했어. 이거 다 세트 이렇게 줄 거야. 이거 아마나 선물이야. 아만다 이름 뽑아서 너무 반가워요. 뭔가 우리 같이 한국에 와서 같이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으니까 진짜 고마워. 그리고 아만다 내 옆에 있으니까 안 외롭고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만다 옆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채널도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성공하고 있어 지금. 또 성공했으면 좋겠어. 우리 같이 사랑해. 잘 먹고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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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어서 해보가지. 뭐 먹었어요? 어, 브라질 슈퍼스. 자, 미소는 뭐 먹었어요? 우리는 모로코 식당 마라케시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했지만 아시다시피 여러분 뭐 어쩔 수 없어요. 아무튼 할랄 가이즈 먹었어요. 할랄 가이즈. 할랄 가이즈. 할랄 가이즈. 어땠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할랄 홈머스 그리고 홈머스 맛있지. 홈머스 마클라워. 마클라워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는 식 너무 많아서요. 감사합니다. 다시 그거 이름이 뭐였더라? 할랄카. 바클레오. 맛있어요. 많이 또 선물은 잘 샀어요? 네. 보여주세요. 최고다. 이거 내 거야 이제. 되게 좋아. 진짜 맛있는 거. 아, 진짜 좋은 거 샀어. 진짜 줘야 돼? 내가. 내가 먹고 싶어. 아, 그래? 드세요, 드세요. 오, 나 이거. 나 진짜 먹고 싶어. 아니, 드세요. 어차피 네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누가 많이 돈지 알아? 몰라. 네. 그냥 내가 둘 다 음식 샀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음식 사서 먹으면 근데 마음 행복해질 거야. 그치. 햄버거는 음식이지. 진정하고 나 이거 내 거예요. 진정하고. 자, 마르셀라의 마니 또는 이름 말해야 돼? 네. 이름? 내 모니터는 모니터? 마니또. 마니또. 내 마니터는 아만다. 아! 표정. 야, 표정 왜 이래? 좋은 거야. 보고. 표정 소리 하지 마. 조금 뒤로 가서. 표정 소리 하지 마. 뭐 저 보고. 오케이. 좋은 거야. 우리 마음으로 샀어. 옛날 친구로 샀는데 이렇게. 이렇게. 뭐야 얘네들.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잘 알아. 다 알고 있지. 아야. 나눠서 먹자. 아만다 일주일 동안 계속 브라우니 먹었다고 해서. 맞아. 못 다녔어. 우리 같이 강남 걸으면서 식당 카페 가서 브라우니 팔아요. 브라우니 팔아요. 브라우니 팔아.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고맙다. 이제 해야돼요. 뭐 의미가 있네요. 아, 완전 좋은 친구다. 의미가 있네요. 선물 받으니까 어때요? 좋아요 이게. 네, 그래서
그래도 왜? 그래도 왜? 그래도 왜? 받았어. 추가 설명을 해주자면은 이거 산 빵집이 어떤 빵집이죠? 플랜트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맛집입니다. 근데 이게 미건 빵이래요. 건강이 좋은 거야. 그래서 걔 얘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네, 왜, 야야. 왜, 나 왜? 튀긴 음식으로 가자. 아, 왜? 아니야. 아니, 나 진짜 하나도 솔직 안 했거든. 얘 진짜 마음대로 내가 이거 살래. 아, 브라니 파스틱이야. 알았어. 자, 이제 아마나 조금 앞으로 네. 나오시죠. 이거 본인이 나한테 그냥 줘. 내가 먹을래. 아, 아니야. 아마나 조금 누구인가요? 후? 알아, 그냥 돼요. 자, 미소야! 미소야 이게! 아까 마셀라 했잖아! 아, 나 거짓말 했지! 와, 진짜 대박!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대박! 진짜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오바 아니야, 오바 하지마! 아니, 진짜 너 아니니까 진짜 너무... 아, 내가 진짜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었거든? 아, 미안해, 잠깐. 뭐예요? 이거 봐봐! 잘 골라서 내가! 야, 나한테 잘되지! 싶어, 진짜 너 막 고마워. 아까부터 계속 나한테 마셀라가 아, 이거 좋아해. 마셀라 아, 이거 맞아, 좋아해. 지금 라이브도 같이 하고 있는데 어머.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고 뭘 받았는지 알아보러 잠깐만. 아, 네. 좋아, 진짜. 아, 다행이다. 산 아니었어. 진짜 다행이다. 진짜 보조, 너 나한테 왜. 진짜 다행이다. 와서 이제 다음 마니또는 네. 아, 미소의 마니또는 오케이. 저 마니또는 누구 아이씨! 아, 미소! 짜증나게 예? 설명? 아직 나도 아, 진짜 맞는지. 완전 미소 저 쓰리카 되게 안 좋겠지? 뭐야 이게? 방금 야! 뭐야 얼마나 이게? 계속 이거 핸드폰에서 이거 하면 아 정말? 와 좋아! 진짜 아이 카테님 뭐니? 설명이 아니 이거 진짜 아, 고마워 미소 나 진짜 아 때리지 마 왜 아 떨어졌다 괜찮아 이제 생방송에서 팬들한테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 아니고 이거 생방송 아 오케이 마니또는 뭐 아무리 해도 이제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손을 막 버려 우리 제 마니또는 역시 마셀라입니다. 마셀라 아, 너무 톡톡해 아까 여자 개꾸 좋아하냐고 물어봤잖아 아, 내가 원래 진짜 무슨 선물 사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나 근데 마셀라한테 야 여자들은 뭐가 선물로 주는지 잘 몰라가지고 물어봤으니까 내가 뭐 케이크 좋아할까? 얘는 어 케이크 좋지 여자들 케이크 누구나 뭐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고 아, 근데 마셀라 누구나 게 너무 좋아해 나 진짜 어, 좋아해 나 그래서 우리 빵집 가서 마셀라한테 뭐가 제일 맛있을까? 너무 부족해. 그래서 마셀라 직접 자기 원하는 케이크 골라가지고 자기 먹고 싶은 케이크 다 줬습니다. 오늘 아마 진짜 똑똑한 게 마르나 너라면 무슨 케이크 먹을 거야? 다 해놓고서 난 이거 먹을 것 같아 그거 곧바로 사줘. 나 접근하지? 아 그래서 아만다도 접근하지? 그래 나 괜히 나빠했어. 아니 근데 무슨 케이크지? 뭐. 맛있는 거. 맛있는 거. 피나츠. 맛있는 거라고. 피나츠 케이크. 보여줘야지. 관심 거라고 저기 어머 진짜 오. 맛있어 보여 나 진짜 케이크 너무 좋아해 마상 나한테 이거 줄 아니 줄 때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습니다 맛있고 재밌었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편하게 걸어가고 친구들은 딱히 이번에 아주 멋진 사람이랑 같은 팀 했어가지고 원래 동거 애들이 원래 다 못 나가는 애들이 잠시만요 아! 왜 자꾸 나만 때려 얘는 내가 나밖에 남자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 친구 친구날 아무나 더 알게 돼서 나도 브라질에 되게 많이 알게 됐어 이미 많이 알고 있었어 이미 많이 알고 있었어 진짜 왔어 진짜 인사할 때? 뭘? 지금 포르투갈어? 어 올라 마셀 너무 알고 있어 올라 세야마스 에요 땡겨 베츠 드레스 오
아까도 너무 키가 커서 이렇게 풍선버스 머리가 이렇게 잘리고 있어. 자, 그러면 이만큼 친해졌으니까 다음엔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앞으로 더 많이 친해지길 바래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